커피 자판기에서 동전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범행 도구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리 테이프였는데, 동전 만 원어치를 빼내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자판기 앞으로 남성 두 명이 다가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한 명은 계단에 앉아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자판기로 다가가 동전을 챙깁니다. 18살 이모 군과 17살 박모 군은 지난 한달 동안 경남 창원 일대를 돌며 자판기를 털었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유리 테이프를 1,000원권 지폐에 붙여 자판기에 넣고 빼는 방식으로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찢어진 돈하고 커피만 이제 막 쌓여있는 게 계속 빨라지는 거죠, 이게. 만 원을 빼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확인된 것만 40여 차례 50만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자판기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자판기가 매일 관리되지 않고 판매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을 노리고 지폐에 유리 테이프를 붙여서 그렇게 아마 범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런 신종 자판기 털이 수법이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10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